자, 호재 친구들, 제가 최근에 쇼츠에 업로드를 했는데, 탱기탱기라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탱기탱기 콘텐츠 뭐할 만한 게 없을까 하고 봤더니, 탱기탱기 새벽 4시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볼 거고, 과연 얼마나 무섭고 잘 만들었을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Let's go. 뭐야? 고양이를 키우네요. 스위치 하는 거야? 핸드폰을 합니다. 뭐야? 자, 틱톡을 보고 있네요. 이제 핸드폰을 하다가 피곤했는지 잠에 드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탱기탱기한테 전화 오더니 갑자기 집 앞에 탱기탱기 소리가 납니다. 아, 일단은 오케이. 굉장히 저의 스멜이 나요. 저의 스멜이 난다는 것은 뒤에 분명히 뭔가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영상은 한번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개탱개가 있던 숲에 온것 같아요. 탱개탱개의 인형인가요? 자, 탱개탱개 인형을 들고 어디로 가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저게 뭐지 했습니다. 뭔데? 왜? 피가 묻은 셔츠가 있고요. 오? 그리고 해골들이 있습니다. 이 해골은 뭐야? 저 사진을 찍는 것 같고, 저 해골을 뽑아서 막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연기가 조금 아쉽다! 딱! 이렇게 탱기탱기 나오면! 바로! 탱기탱기! 도망가자! 약간 이래야지. 아! 자, 차에 와서 이제 떠나는 것 같은데, 탱기탱기가 죽이러 오네요. 이야, 마지막에 약간 좀 깜짝 놀랐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찍은 영상인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탱개탱개 공포 영상이라니. 자, 다른 영상도 많은데요. 4.4억에?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뭐야? 와. 자. 아니 이게 4.4억이라니. 이거 좀 무섭다 뭔가. 굉장히 무서워요. 자, 여러분들 다른 영상도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영상일까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애기 탱기탱개? 성인 탱기탱개. 아, 늙은 탱기탱개를 표현한 거구나. 굉장히 귀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탱기탱기 관련된 영상들을 전부 다 봤는데, 와, 새벽 4시 탱기탱기 굉장히 웃기고 그래도 약간 좀 소름 끼쳤다. 와, 그리고 진짜 탱기탱기가 엄청나게 유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우리 호지 친구들도 탱기탱기 많이들 아시나요? 근데 쇼츠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탱기탱기 추천할 만한 영상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이.